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덱쿨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즈 시리즈인데요. 그 중에서 그린 랜턴입니다. 예, 그린 랜턴이고요. 이거는 아직 국내에는 들어왔는지 모르겠고, 뭐 비슷한 그린 랜턴은 많이 들어왔죠. 들어왔는데 이건 저번에 저 타오바오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. 이렇게 다양한 총 6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. 자, 그린 랜턴 자꾸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 마침 또 피규어도 보여드릴 것도 없는 상황에 예, 찍어드립니다. 빨리 빨리 찍어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꼭 금방 찍어드린다는 보장은 못하는데 예. 보여드리면 좋죠. 자, 이렇게 뭐 시리즈들이 있는데 오우 많기도 한데 거의 다 해본 것 같네요. 요거 하얀 거 시리즈 요거는 못 해봤는데 자 이렇게 뭐 간단하고요. 카드는 딸랑 한 장 들어있습니다. 그린 랜턴 같은 경우에는 은하계를 보호하는 우주 경찰관이죠. 그린 랜턴 뭐 다양한 뭐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파워업 슈트와 멋진 파워링을 이용해서 은하계를 보호하는데 파워링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 우주 공간 유형 뭐 외계어 회화 능력 뭐 샛별과도 같은 뭐 솔리드 에너지로 만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파워를 선사한다고 합니다. 아마 피규어에 들어있는 게 그건가요? 자세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피규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 랜턴 같은 경우에는 액션 피규어로 큰 제품도 한번 보여드렸죠? 아 근데 이 프린팅이 왜 그래? 보시다시피 끝에 보시면 제가 좀 긁혀있네요. 좀 상태가 안 좋고요. 데코 마음에 안 들어. 뒤쪽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뭘 웃고 있어? 그냥 머리만 갖다 끼워주시면 그만이고요. 가슴에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별건 없네요. 적어놓고 요게 그건가요? 그 액션 피규어 제품 그 큰 거 보여드리는 것도 보시면 거기에도 아마 저기 꽤 크게 돼 있었죠?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쪽에다 끼워주라고 그러는데 두 개, 세 개 다 있네. 예, 요게 그거 같네요. 파워링 이렇게 들고 있는 제품이 전부입니다. 그냥 무기 거치대만 하나 딸랑 있고 무기 거치대란다. 그냥 받침대만 하나 있고요. 뭐 거의 뭐 저기 레고 정품 미니 피규어 따라 흉내내나? 너무도 구성이 단출한데 그린 랜턴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뭐 요즘은 잘 안 보여도 많이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기대하셨던 분 어떻게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네요. 뭐 파워링 빼고서는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고요. 파워링 투명 블록이 되는 거 그 정도 하나만 뭐 독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도 은하계까지는 못 지켜도 여러분 집안과 친구들과 학교를 지키는 멋진 지역경찰관 그런 거 잘 되셔서 재밌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